내 손안의 간편한 거래장부, 축산물 이력제 모바일 신고앱. 지금부터 소재 판매업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식용란 소재 판매업에서의 주요 업무 두 가지는 입고 신고와 출고 신고입니다. 여기에 새롭게 간편 출고 신고 기능이 추가되어 신고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영상을 보고 따라하시면 모바일에서도 간단하게 이력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축산물 이력제 신고 앱을 실행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아이디 저장과 자동 로그인을 선택하시면 다음부터는 자동 실행됩니다. 선별 포장업과 소재 판매업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 우측 상단에서 한자로 3자 모양을 선택하여 권한을 수정합니다. 변경하기를 선택한 후 축종은 가금, 업무 설정에서 소재 판매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소재 판매업만 운영하는 업체는 권한 수정 없이 바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재 판매업에서는 입고 신고, 출고 신고 또는 단편 출고 신고 순으로 업무가 진행됩니다. 먼저 화면 하단 메뉴의 입고 신고를 선택합니다. 입고 신고 목록 화면 오른쪽에 입고 신고를 클릭하여 입고 정보에서 검색을 누르면 내 업체로 입고된 목록이 보여집니다. 내 선별 포장장에서 내 소재 판매 업체로 출고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입고 신고가 완료되기 때문에 따로 입고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다른 업체에서 받은 이력 번호만 입고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입고 대기 목록에서 신고할 이력 번호를 선택하고 수령과 신고인 정보, 출고 업체 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입고 내역을 확인하고 화면 하단의 신고 버튼을 누르면 입고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해야 할 이력 번호가 한 개 이상일 경우 일괄 신고를 선택하여 일괄 입고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출고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단 메뉴의 출고 신고를 선택하고 화면 오른쪽 출고 신고를 선택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옆 돋보기 아이콘을 선택하여 거래처를 검색하고 선택합니다. 거래처를 선택한 후에는 이력번호 조회를 클릭하여 목록에서 신고할 이력번호를 선택하고 중량별 거래 수량을 수정합니다. 거래 수량을 모두 수정한 뒤에는 총 거래량 정보에서 최종 수량을 확인한 뒤 신고 버튼을 누르면 출고 신고가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간편 출고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출고 신고는 개별적으로 상세한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하지만 간편 출고 신고는 당일 거래한 이력 번호와 거래처를 한 번에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 출고 신고를 선택합니다. 간편 출고 신고 목록에서 출고 신고를 클릭하고 이력 번호 조회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할 여러 개의 이력 번호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거래처 조회를 선택하고 여러 개의 거래처를 한 번에 선택합니다. 거래처 선택까지 완료한 후에는 수량 정보에서 총 수량을 입력하고 신고 버튼을 누르면 간편 출고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소재 판매업의 신고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편하고 투명한 축산물 이력 신고, 축산물 이력제 신고 앱이 함께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축산물 이력제 신고를 검색하시고 축산물 이력제 신고 앱을 설치해 주세요.